정말 대한민국 국방위에는 김종대 밖에 없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김종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발언하고 이 자리에서 하야해 날아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우리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가 걱정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가 걱정됩니다. 왜 진보정당이 이런 걱정해야 됩니까?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도 그 이틀 전까지 절대 사드 배치 결정된 거 없다, 검토 중이다 이러던 국방부가 이틀 만에 청와대에 불려가서 지침을 받고 와서 발표해버렸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에 한국 공군이 쓰는 차기 전투기를 결정해놓고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불려 올려서 결국 몇달 만에 재검토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F-35로 번복하는 발표도 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이 되면 이제 일본은 한국의 군사 동맹국이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지난 70년이 유지되어 왔던 동아시아에서 전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지도국 행세를 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국정감사 때 국방부 장관은 절대 국민 동의 없이 안 하겠다. 국민 여론이 설득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국회의원들한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날 미국에 가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돌아온 그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저녁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인 사안을 결정하는데 단 하루면 충분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건 장관도 못하고 총리도 못하는 일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혼자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장관이 아닌 총리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루 저녁에 결심해버린 일들입니다. 남북 군 당국이 2012년에 비밀 접촉을 세번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순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비선 실세들의 10분의 1만한 정보력만 있어도 매일 한 건씩 폭로하면서 금방 급관 스타 될수 있습니다. 최순실을 차라리 국방장관을 시키든지, 안보를 통째로 갖다 맡기든지, 뒤늦게 몰라서 쩔쩔매다가 규탄이라도 하는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모든 건 비선들이 다 결정해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제가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을 예측해서 맞힌 건이 단한 건도 없습니다. 맨날 헛다리 짚고 맨날 뒤늦게 대응하느라고 이 개고생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비선 실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뒤늦게 미국이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하니까 한국에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드 한대 놔드렸다. 사드가 무슨 귀뚜라미 보일럽니까? 무슨 한대 놔드리겠습니다입니까? 이게 사드를 한대 갖다 놓으면 록히드 마틴이 미 국방비에서 사드 대량 생산 예산을 따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드를 갖다 놔도 서울 방어는 안 된다고 하니까 패트리어트 6개 포대를 한 포대당 6천억 원어치씩 6개를 서울에 깔면은 3조 6천억을 또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쳐야 되고,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 체계 스탠다드 미사일을 그 요격 체계를 깔면 이지스함이 세 척이니까
3조 원을 또 로키드 마틴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사드 하나 미끼 상품으로 딱 끼워주면 10조 원이 앉아서 굴러들어. 거기에다가 전투기 사업이 8조 원이 넘는데 이것도 로키드 마틴이 가져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로키드 마틴 한 회사가 한국에서 가져간 돈이 66조 원인데 박근혜 정부 한 정부 임기당 임기에만 로키드 마틴이 한국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이 16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 다 종속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무기를 하루아침에 결정을 해치우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순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에 대해 뭐합니까? 제 반의 반도 모르는 국군 통수 과제예요. 이건 배후에 비선 실세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안보와 애국심만 가지고 저질렀어. 그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국회 와서 내일이면 국회 와가지고 국방장관이 한일정보협정 체결할 테니 그리 하려고 통보하러 오겠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히는 이 엄청난 일은 경제 분야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지만 외교안보 분야는 한 번 결정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국제관계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대통령이 국가의 군사 기밀까지 비선들한테 빼돌리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나라 안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안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이 보수 정권 하에서 안보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세가 하루아침에 쭉쭉 빠져나가는 이런 무모한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대통령 유고사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비선이 쥐락펴락하는 이러한 군방 문제까지 이제는 파고드는, 이제까지는 누가 저 사드를 결정했는지 누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의사결정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은 통보만 받고 항복만 하라고 요구하는 이 정권 앞에서 이 나라의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거친 바다에 깃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분노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모인 인원이 많지 않지만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집회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불안해서 모이시는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대통령을 해야 하라고 할 때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이 농단되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서 현 정부가 그대로 버틴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는다든지 행동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사태가 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위험사회를 넘어서 재앙사회로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국가의 국채는 물론이고 이 정치체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년 대선은 절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독재자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을 때는 위대해 보이고 정말 공포스러워 보이지만 그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것처럼 겁쟁이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청와대에 있고 비선들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렇게 비굴하고 비루하고 겁쟁이도 없습니다. 그 운명을 미리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충성심이 입증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결국은 거기에 함몰돼버리는 비참한 대통령의 운명을 우리는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 사태가 중단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여야의 정파를 초월한 위기관리 내각을 만들어야 되고
비상시국 내각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이제라도 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정상이 용납되었을 시에는 아까 이정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나라는 국정을 수행할 동력이 상실된 무정부 사회가 됩니다. 그 혼란보다는 차라리 하야하시는 게 낫습니다. 가진 걸 내려놓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위기가 수습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가 어렵다고 더 권력에 집착하고 더 안전한 길만 찾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했던 길을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충심으로 고언드립니다. 대중연설은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제법 호응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 자리에서 해야 할까 합니다. 부르시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국회의원 하니까 말밖에 느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